이데일리 TV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BH, 롯데케미칼, 솔브레인, 리튜온, 한미반도체, 금호건설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전기, ST팜, 삼성전자, 메지온, SK스퀘어, 그리고 포스코, LG생활건강까지 들어왔습니다. 매일경제TV는 썬데이토즈, 이스트소프트, 라이프시멘틱스, 한미반도체, 네페스아크, 인성정보, ECS까지 올렸고요. MTN은 네페스아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버브반도체, DY, 제주반도체, 포스코케미칼, 현대로템까지 올렸네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굉장히 지금 지루했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띄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움직여줘야 반도체 장비주든 부품주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4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고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려였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또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앞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년 3분기 실적 전망에도 시장이 좀 민감하게 종목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DXI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반등으로 전환된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메타버스의 종착지는 뭐 반도체다. 근데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좀 꺾이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로 시장의 관심이 좀 옮겨갔습니다. 그 중심에 또 반도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뭐 메타버스 떼놓고 볼 수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 그리고 4차 산업이라든지 뭐 5G 뭐 이런 사업에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최대 200조 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반도체 장비주, 뭐 주변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사업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스마트폰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80%, 그러니까 폴더블 시장 내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실적을 계속해서 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이 견조한 가운데 반도체 부분에 이 회복 기대감이 본격화된다면 네,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지수도 함께 따라 올라가주는 그런 긍정적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멘텀들 확인하시면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국민주로서 자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장 1%대 강세고요. 7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 쪽에서 또 메타버스 쪽에 또 투자했다는 내용들도 오늘 또 흘러나왔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플러스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SK스퀘어인데 이게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에서 인적분할 그래서 예. 이제 설립된 회사고 이렇게 인적분할이 되면서 SK텔레콤은 기존의 이제 통신 사업 부분을 다 가져가는 거고요. SK스퀘어가 통신 외 부분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던 성장 사업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SK스퀘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분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이제 SK스퀘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20%를 소유하게 되는데 지금 시가 기준으로 보면 이 지분 가치가 17조 원 정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현재 SK스퀘어의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분 가치도 평가받지 못하는 지수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지분 가치로 인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도 있습니다. 11번가나 뭐 원스토어 이런 커머스 업체가 견조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포함해서 뭐 팀앤 모빌리티라든지 뭐 웨이브 이런 자회사들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그 자회사들의 자산 가치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한 몇 조 원 정도 된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모회사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요인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회사들이 또 신규로 상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회사가 또 주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SK스퀘어를 현재 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에 투자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 NFT 가상화폐 네. 계속해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스퀘어 사실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있다가요. 오늘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9%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윗꼬리는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6만 9천 원대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K스퀘어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약 위탁 생산 CMO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약 공장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공장. 그래서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고 이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CMO라는 게 이제 한번 고객선을 트게 되면은 이 고객사와의 관계가 장기간 유지가 되고요. 또 지금도 고객사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은 더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CDMO죠. 위탁 개발 생산 부분의 모멘텀도 커지고 있습니다. CDMO가 CMO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mRNA라고 하죠. 유전 정보 전달 RNA 생산 설비를 내년에 증설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백신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오미크론이 어떻다라고 딱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나야지 전파력, 그다음에 치명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은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죠. 어제보다는 이제 강세가 아닌데 앞으로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에 언제든지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최소한 2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항체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또 실적과 또 코로나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아봤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줄여내면서 현재는 약보합권 선에 놓여져 있네요. 8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관심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관심주는 게임주 중에서 네오위즈인데 그러니까 오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좀 약해요. 예, 엔터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게임주, 엔터주, 메타버스 관련주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에서 좀 차이실은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하지만 뭐 게임주가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NFT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게임주거든요. 그래서 NFT를 이제 씌운 이런 게임들 앞으로도 많이 출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의 밸류에이션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작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출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0월에 포레스트 아일랜드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방치형 힐링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켜놓고 그냥 게임 화면을 보는 약간 이제 멍타는 게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예. 네, 저도 바쁘고 앵커님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막 주목해서 그것만 다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형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이제 성인들을 노리는 거고 또 성인들은 과금력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의 그 실적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오이즈에서 이렇게 방치형 게임들을 많이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바일 게임사인 그 하이디어를 2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이디어가 출시한 게임들이 뭐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기도 했고 또 이번 인수로 그 모바일 게임 라인업이라든지 IP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면서 또 글로벌 경쟁력도 꾸준하게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강원랜드랑 좀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소셜 카지노 부분에서의 투자 성과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를 그 모바일로 이제 끌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고정적인 이용자만 확보해도 꾸준한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 블록체인을 결합한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NFT 관련된 게임이 나오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 플레이 투 언이죠. 예.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했을 때는 그냥 알바하는 게 날 정도로 그 벌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게임하면서 돈 번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생기고 있다니 보니까 이렇게 플레이 투 어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액수보다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체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오이즈도 이런 플레이 투 어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들을 많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가 대표적으로 도입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 플레이 투 어을 도입하는 게임사들의 강한 수급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오이즈는 이제 다른 게임사보다는 기술적인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공시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오이즈하고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하고 또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는 1%대 눌림목이에요. 3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또 해볼까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괜찮은 위치라고 보여져요.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고 현재가 전고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매물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매물대를 좀 뚫어내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31,100원인데요. 31,000원 이하 정도에서 접근하시면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26,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주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오늘장에서 1.74% 빠지고 있는데 사실 장중에 6%대까지도 낙폭을 좀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아래골이 좀 달리고 있네요. 31,100원. 매수는 현재 시점부터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 라인은 26,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